안녕하십니까. 넷플릭스를 사랑해주시는 고객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렇게 새로운 컨텐츠의 서막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영상 컨텐츠 제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그첫 번째 단계로 현재 넷플릭스 홈페이지에서 판매 중인 상품들의 디테일 리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좀더 제품을 확실하게 보여드려서 구매에 도움이 되고자 기능성 제품들의 간략한 리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차 컨텐츠 제작 계획을 수립하고 고객님들과의 소통을 더욱더 심화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포스텍스 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 영상 리뷰는 가성비 EDC의 대표 주자 파이커 택티컬의 택티컬 펜을 준비했습니다. 역시나 우수한 가성비로 좋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선택해주신 만큼의 가치를 보여주는지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케이스는 종이 재질이지만 보관을 위해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박스를 열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열면 이렇게 기본 구성품이 보이게 됩니다. 자, 택티컬 펜 본체, 그리고 여분의 배터리, 그리고 여분의 펜심까지 있는 걸로 보아 부족함이 없는 아주 좋은 구성인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주인공 택티컬 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택티컬 펜은 네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EDC 라이트, 호신용 쿠보탄, 나이프, 그리고 펜으로서의 기능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쪽 끝부분에는 LED 라이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LED 라이트를 활용해서 어두운 장소에서 열쇠 구멍을 찾거나 전등 스위치를 찾는 데큰 도움이 되고요. 작은 LED 하나이지만 EDC용으로서는 충분한 광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 구성인 배터리 세트가 두 조나 있기 때문에 구매 후 한동안은 여분의 배터리를 구매하실 필요가 없겠네요. 배터리를 보시면 이제 세 개가 한 자로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 그대로 사용하셔야 배터리를 장착했을 경우 배터리 간 유격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배터리 간 유격이 발생하면 전등이 켜지지 않거나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잘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배터리를 삽입할 때는 플러스극이 펜 안쪽으로 향하도록 하셔서 장착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볼트를 열어주시면 이렇게 소형 나이프가 나타나는데요. 이제 EDC 용도로서 정밀한 절삭력을 보여주기보단 간단한 패키지 오픈 등에 활용하신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용자분께서 별도의 샤프너를 사용하셔서 날을 좀더 예리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네, 반대편으로 볼펜을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죠. 택티컬 펜답게 볼펜 또한 이제 볼트식으로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트식으로 체결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충격에 의해서 분해가 되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겠죠. 단단한 강도에 비해서 매우 가볍고 필감 또한 부드럽게 잘 나가는 것이 아주 느낌이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셀프 디펜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스트라이커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부분의 이 큼직한 텅스텐 팁은 비상시 차량 유리를 깨뜨리거나 괴한의 습격에 호신용 장비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파이컬 택티컬 펜의 디테일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개인적인 용도로서 택티컬 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직장 생활과 일상 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알찬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유용한 장비들의 테스트를 하고 소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택티컬 펜 디테일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과 페이지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고객님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특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